폭염으로 바깥 나들이 또한 힘들어진 요즘인데요. 도심 안에서 더위를 피해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기가 밀려오는 실내 아이스링크장.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장갑을 낀 채 아이들은 신나게 빙판 위를 지칩니다. 밖에보다 더 여기가 더 시원해서 더위가 날아갈 것 같아요. 운동족들은 야외 운동 대신 스케이트 같은 실내 스포츠 수강에 열심입니다.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북카페도 어느새 피서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만화책에 빠지며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여기 에어컨도 일단 빵빵하고 또 여기서 막 만화책 읽으면 막 휴대폰 보내서 막 그 책을 넘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폭염으로 너무 밖이 덥다 보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간이 수영장도 더위를 쫓는 데는 제격입니다. 부모를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습니다. 멀리 가면 아무래도 준비할 것도 많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마솥 더위는 여름을 나는 풍경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